아니 뭐라고?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두 개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어우 너무 좋은데?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2022년도 5월 달에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드디어 23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두 개 다 중복해서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장애인분들 아실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등급 받는 다음에 활동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특히 대표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러한 질병으로 65세 전에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야? 아무래도 올해 23년도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5세 전에 장애인분들인데 노인성 질환,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뭐 치매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은 장기요양보험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5등급은 치매고 4등급, 3등급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보험왕이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요. 저 보험왕은 물론 보험 세일즈고 보험 쪽만 알고 있지만 작년에 장애인분들, 솔직히 우리가 요즘에 핫 이슈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요즘에 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DB생명에 70만원까지 생활비 나오는 DB나 아니면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 아니면 동양, 흥국 이런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고지사항은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아무래도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한 다음에요. 재가 서비스 6개 항목이 있잖아요. 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가 뭐 복지용구. 복지용구도 뭐 미끄럼 방리양말이나 아니면 요식은 팬티 이런 부분을 월 1회만 구입해서 명세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웬만한 회사들은 10년간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또 라이나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무려 50만원씩 따박따박따박 매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먼저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자격이 주어지고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물론 등급 신청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21가지 노인성 질환 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독거노인이나 정말 우리 어르신분들이 뭐 디스크나 아니면 인공관절, 무릎수술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정형외과 쪽으로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을 하면요. 거의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보니까 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입하든 두 개를 가입하든 중복 보장, 중복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가입하고 보름 만에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그런 진단서와 수술 확인서를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4등급을 받았어요. 너 가입하고 보름 만에 등급 신청을 받고 라이나 생명으로 가입해서 보험금을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간혹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022년 5월 달에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두 개 다 복수로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시고 개인 보험에서도 가입을 하시면 재가급여, 시설급여에서 중복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아는 게 힘이다, 아니 돈이다.